네, 오늘의 시그널은 실리콘 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실리콘 투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화장품주의 흐름도 지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우리나라를 대표해야 하는 투톱이죠. 설화수와 더 히스토리 오브 후라는 초고가, 초기능성, 고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고, 중국 관련주로 대표주죠. 중국 매출이 높고, 중국 매출이 높다는 게 현지 매출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놀러오는 면세점에서 파는 매출이 높은, 그래서 지금 단체 관광객 부활했다고 해서 잠깐 올랐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잠깐 오른 갭 상승 부분을 다 메웠습니다. 8월 10일이었죠.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관광이 둘 다 갭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그 상승 갭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거래, 일주일 정도의 거래일 만에 다 메꿔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단체 관광객이 방안이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잠깐 올랐다가, 아, 그거 진짜 방문하는 애들이 아니었다. 그냥 조선족인데 전부 그냥 따이꽁들 보따리상만 있었다. 그래서 저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특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잉글 우드랩은 8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이게 일봉으로 봐야겠죠. 8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가가지고 지금 오히려 전일날 최고가입니다. 잉글 우드랩이. 그다음에 또 그 김태욱 씨, 최시라 씨 남편이 하는 이 패밀리 IS, 아이패밀리 SC, 이것도 8월 21일날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녀공장, 이것도, 이거는 조금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이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원점으로 회귀하지는 않았죠. 이 지금 차이점이 뭔가요?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고, 그리고 어디 비중이 높죠? 일본 비중이나 미국 비중이 높고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흐름입니다. 실리콘2는 어떨까요? 도우미인데 중국에서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이 0입니다. 실리콘2는 아예 0이에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대형 기업이니까 자체 물류라든가 이런 게 다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중소 화장품 회사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돈이 많아요. 막 비싼 모델 써가지고 광고도 하고 자기네 자체 물류 이용해서 빨리빨리 배송도 해주고, 중소 화장품 회사들은요. 광고할 돈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CF 모델도 비싼 거 못 쓰죠. 자체 물류도 딸려가지고 맨날 고객한테 클레임 걸려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실리콘2가. 실리콘2가 갖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홍보해주고, 실리콘2가 갖고 있는 풀필먼트 이용해가지고 빠른 배송해주고, 항공으로 날리든 해양으로 날리든 해주고, 이런 겁니다. 실리콘2가 가장 많은 비중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28.5. 중국은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0이에요. 실리콘2의 사업 부분 중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CA, 코퍼레이트 어카운트인데, 이게 기업 계정 부분이고요. PA가 퍼스널 어카운트, 이 그 개인 계정입니다. 풀필먼트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아까 물류, 쿠팡이 주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코퍼레이트 어카운트 부분이 가장 큰데, 이게 그겁니다.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대신 송보를 해주는 거. 근데 이게 2022년에 한터 차트를 운영하는 한터 글로벌 지분을 인수했죠. 한터 차트 어디서 많이 나오죠? 엔터 기사를 보면 기자님들이 대부분 뭐 한터 차트에서 뭐 에스파가 몇 등을 했습니다. 몇 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한터 차트에서 보통 따와요. 여기를 인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그럼 K-POP하고 K-뷰티랑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 상품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들이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을 훨씬 더 뒤에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이패밀리 SC가 일본에서, 잉그루드랩이 미국에서, 이렇게 중소 화장품 회사들이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활약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실리콘2의 이 백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 화장품 회사들이 실리콘2를 이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는 국내 중소형 브랜드의 수출을 도와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주가는 잠깐 봤습니다만 가격 전략도 함께 보죠. 네, 실리콘2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처럼 반짝이는 거랑은 완전 차별화되는 흐름이 중소형 쪽에서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중국 비중이 적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게 여기서도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일단 고점을 다 돌파해놨고요. 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만 원을
찍어보진 못했어요. 9,700원까지 갔습니다. 300원 차이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섯 자리를 점령한다고 하면은 이제 네 자릿수에서 다섯 자리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들 지금 전부 다 중국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중국 비중이 아예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노리는 화장품 회사들의 러브콜이 앞으로도 쇄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을 만약 점령을 한다면 12,000원, 3,000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이 그 저기 흐름이 지금 예상이 되니까 실리콘2 화장품 회사를 지금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실리콘2 스타일을 노리셔야 된다. 이게 핀트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